묵국물은 교촌이 제일 맛있어요. 나머지는 뭐 별로입니다. 다 먹어봤는데 묵국물이 최고고 그나마 내내 치킨이 진짜 조금 낫습니다. 지금 조금 낫습니다. 동네 치킨은 묵국물 버려도 돼요. 즉처 이번 즉처 쓸만하죠. 이번 판은 도대체 당신의 입맛은 피클 국물 맛없어요. 피클 국물 맛없어. 치킨무 교촌 진짜 맛있어요. 만약에 본인이 묵국물을 먹고 싶다 그러면은 교촌 걸로 드세요. 괜찮다고요? 알았어. 맞아요. 동네 거는 다 이상한 진짜 싸구려야. 완전 싸구려야. 좀 원가 100원도 안 나올 거야. 그거. 50원 나올 거. 50원. 그런 거 먹지 마시고 교촌무는 교촌에서 따로 교촌무를 생산을 하거든요. 그걸 드세요. 자, 즉첩입니다. 즉첩입니다. 후레쉬를 껴가지고 뭐 아이템도 두 개, 메디킷이 두 개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아 킬러가 좀 빡센 걸 들었어. 이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킬이 어려운데 이거 키면은 이득이 장난이 아니거든. 오케이 켜자. 요거를 키면은 요 가운데 문이 열려요. 그래서 판자를 쓸 수가 있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서 킬러 입장에서 굉장히 짜증나. 여기 숨을 때 아 루인 있어요. 루인 있습니다. 어 덕구인데 쌍발 덕구네요. 지금 사픽 덧 해제하고 부상당했죠. 어 쌍발 덕구 쌍발 덕구 쌍발 덕구 상대법. 와 근데 상대 쌍발 덕구에다가 즉첩까지 꼈어? 너 작정했네. 이거 완전히 작정했네. 어 쌍발의 즉첩. 여기 한 명. 아 틀리면 안돼. 틀리면 안돼. 지금 발정기 러시 안하면 못 이기거든요. 이게 간성이 엄청 휘박해요. 쌍발에다가 즉처면은 이기랑률 한 5% 미만이야. 일단은 판자는 거의 다 못 쓴다고 봐도 돼. 오케이 그래도 좋은 거 하나 켜가지고 여기는 게이득이야. 이거 돌린 건 완전 게이득이야. 후반에 킬 나가면 진짜 힘들거든. 근데 이거 초반에 킨다? 이거 완전 이득이죠. 됐어. 루인이요 패치 얼마 안 남았을걸? 일주일만 기다려봐요. 와 근데 사픽이 엄청 오래 버겼다. 사픽이 루인 있는 상태로 두 개 이상 2 플러스 알파 돌려 버겼어. 여기 더 와씨 이런데도 깔아놨네. 저거 해제하면 안되죠. 또 무시하고 돌려버립니다. 이게 저거를 무시해야 돼요. 쟤를 구하면 구하는 순간 역적이야. 구하면 절대 안돼요. 구하면 즉처 맞습니다. 그냥 피 10% 남았을 때 그때 구하거나 아니면은 엄청 멀리 떨어졌을 때 그때 구해야 돼요. 이렇게 루인 파괴. 와 이걸 파괴를 하네. 대박. 상자깡 일발전기까지 가자. 이거 무시하고 일발전기 간 다음에 전기 왔다. 쌍발에다가 이것까지 쓴다고? 특이하네.
무시를 해버리네. 인내심 퓨리여가지고 그냥 내려라 이거네. 근데 안 내리는 게, 안 내리고 그냥 가는 게 맞았어. 퓨리 재료 충전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심리를 안 해주겠다 이거야. 근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손해인 짓 하고 있어. 굉장히 손해인 짓 하고 있어. 이거 덕구가 뭐가 모순이냐면은, 쌍발 세팅은 봐봐, 쌍발 세팅은 후반을 가면 이기는 세팅이에요. 거기다가 직척까지 꼈어요. 그쵸? 근데 세팅은 인내심 퓨리를 들면서 단기간에 끝내는 세팅을 하고 있어. 이게 모순이야. 이게 이 친구의 모순이야. 후반을 가야 되는 쌍발을 후반 가면 이기는 세팅인데 후반을 안 가고, 후반을 가는 세팅을 안 했잖아. 깜상 한 번이라도 안 쳤잖아요. 그래서 지금 1킬 이상 힘들어. 빗장 없어져라. 빗장 없어져라. 없어졌다. 없어졌다. 아, 여기부터 열어요. 왜? 오케이. 바로 맞았어. 바로 맞. 헐. 이건 루인인가요? 오케이, 점프! 뛰어! 오케이! 여기 아니야? 야, 아니네? 도와줘, 친구! 도와줘 친구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자 얘들아! 가자! 가자. 나 방금 후레쉬 쓰려고 했었어.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하려고 그랬어. 그렇지! 그렇지! 한번 당해줘. 아, 1원도 못 받고 가네. 됐어! 쌍빨! 쌍빨 직접 살아남았다. 와, 와, 이걸 사네. 누가 티뱅했어? 아, 아, 부산에 가면 4개월이다. 감사합니다. 와, 쌍빠를, 아, 쌍빠를 아니었어요. 수제적 가방에다가 피투성이 고일이었어. 거기다 직처였어. 거기다 한방이었어. 한방도 무섭네. 이런 생존 마드라. 노랭 살인마 죽는다. 와우. 프레쉬 단 영원. 그냥 살기 바빴다. 와 씨,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거짓말하고 있네. 저기 사기치고 있어. 이 집 돈가스 맛있네. 야사사에 안 되지. 길만 오질라게 했으면서 사기치고 있어. 거짓말하고 있어 저거.